열려라 참깨 별별 플레이리스트. 수요일에 함께하는 별들의 별별 플레이리스트에서는요, 작가, 음악치료가, 또 소리꾼 등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왔습니다. 2023년 올해 마지막 별들의 별별 플레이리스트 주인공, 연극 연출가를 만나봅니다. 네, 최근 화제작이죠. 여성 최초의 남사당패 꼭두새 바우더기를 그린 암덕류의 기원의 연출가이신 민세롬 연극 연출가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세롬 연출가님. 네. 저는... 여성 연출가이신 줄 네. 알았었습니다. 네, 남성 연출가입니다. 그럼 예. 오해 많이 받으셨죠? 네, 그럼요. 네. 예. 학교 다닐 때도 어땠었습니까? 민세롬. 네네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여잔 줄 알고 불렀다가 얼굴 보고 네. 네가 세롬이구나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네. 한번 이름을 딱 들은 사람은 네. 절대 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겠네요. 아니 어쨌든 뭐 이름 때문에 주목 많이 받았어요. 맞아. 왜냐하면 네. 이름이 저 이렇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선생님들이 계속 시킨다고. 저도 그랬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이 질문을 좀 드리냐면 우리 연출가님이 네. 원래부터가 이 연극 연출을 전공하신 게 네. 아니시죠? 네, 대학교 때는 뭐 다른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네. 어떤 공부하셨어요? 경영학하고 사회학 공부했어요. 경영학과 사회학을. 네네. 그럼 어떻게 이 예술과는 전혀 다른 장르 아닙니까? 네네,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 했다가. 연극 동아리 하면서 인생 바뀌신 분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원래 꿈은 네네. 뭐였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대학 갔어요. 네. 경영학 공부했습니다. 네. 그럼 이를테면 나 금융인이 돼야지 뭐 은행에 취직한다든지 뭐 이런 뭐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영학이 왜 은행이야? 은행에도 많이 가요. 그런가? 뭐 딱히 뭐 꿈은 없었고요. 그냥 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했고 농구 네. 하는 거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네네. 밖에 계신 송창용 기술 감독님하고도 중학교 때 농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포지션이 뭐였습니까? 농구할 때. 포인트가 돼요. 포인트가 돼요. 점수점. 슈터였네요. 성원 씨도 농구 잘하는데. 나는 이제 가드. 네.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송창용 감독과 네. 뭐 서로 약속하고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이렇게 중학 25년, 26년 만에 네. 중학교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진짜 반가웠겠다. 네네. 너무 반가웠을 그러면 것 같고. 네. 이제 대학교 가서 네. 연극 동아리를 갔는데 네. 어쩌다가 연출가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때 배가 고팠는데. 그 뭐 동아리에서 이렇게 뭐 자기 동아리 들어오라고 예. 선배들이 막 골목에 이렇게 서가지고 부스 꺼내놓고 그쵸. 과자 나눠주고 하잖아요. 신입생들 그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과자 받으러 갔다가 그래 네네. 과자가 바꾼 인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극 무대에 뛰어들면서 그동안에 고초도 참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후회했던 네. 적 없어요? 그냥 하던 공부 계속 할 걸 이런 후회 같은 거. 어려웠던 적은 많은데 네. 생각해보면 신기하게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운명이었던 거예요. 작품을 할 때마다 네. 주변에서 너무 연출 잘하신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난 11월에 네. 암덕류의 기원이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음흠. 어머니를 여의고 남사당패로 들어간 바우더기의 외로움 그리고 고독과 함께 역동적인 남사당머리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는 그런 호평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품이 민세롬 연출가가 처음으로 도전한 국악 작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야 어려운 점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국악이라는 장르는 또 새로운 그치. 장르잖아요. 음악도 네. 이해를 해야 되고 게다가 남사당패에 관련된 또 조사들이며 공부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들은 없었습니까? 그 이 작품이 보통 바우덕이라고 하죠. 예. 남사당패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인물이 있는데 뭐 그런 소재의 연극이나 스토리텔링은 지난 20, 30년 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죠. 그렇지. 그리고 또 뭐 국악을 다루기도 하지만 예. 전통 연희 예술 분야에 또 전문가 분들이 또 따로 계시고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거기에 제가 뭐라고 거기서 연출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뭐 남의 밥그릇에 내가 왜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처음 제안이 그 비주얼 디렉터, 무대 디자이너였던 김종석 씨가 예. 연극을 같이 좀 여러 편을 했었는데 예. 그냥 세롬 씨가 가진 어떤 시청각적인
좀 그런 연출 감각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이 작품에 잘 맞을 것 같다 추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대표님이 정성숙 예술감독님이 예. 오히려 네가 이쪽 분야를 모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가져 있지 않으니까 이쪽 분야에서도 오래 하신 연출가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안목이나 시선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기대한다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많은 걸 공부시켜 주셨어요. 기대한다 해서 엄청 부담됐죠. 엄청 부담됐죠. 엄청요. 그랬을 것 같아. 아 근데 그런 지점 중에 하나가 그 바우더기를 한 사람 캐스팅으로 하지 않고 무려 네 명의 바우더기. 그러니까 어린 암덕 나오고 줄타는 암덕, 춤추는 암덕, 노래하는 암덕, 암덕 이렇게 총 네 명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훨씬 뭐랄까요 생동감 그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캐릭터와 무대를 만들었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그것 나름의 이제 전략이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뭐 이거 여기 국악 방송에도 관련이 있으신 정영경 작가님이랑 예. 이현 안무가님이랑 저랑 셋이 처음에 컨셉 회의를 할 때 이 작품이 뭐가 차별화가 돼야 될까. 기존까지 소개해왔던 줄거리를 웅장하게 멋있는 영상을 그리듯이 얘기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한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이 사람이 살아왔던 시간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감각이 뭘까.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살면서 자기 인생의 10대, 20대, 30대를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인물이 자기 인생을 마주하는 자기 인생의 어떠한 시기들을 한번 들춰보고 자기 모습을 마주하는 그런 관점으로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유년 시절에 바우더기가 자기 10대의 바우더기를 만나고 그다음에 10대의 바우더기가 좋다. 자기 20대의 바우더기를 만나고 네. 실제로 살면서는 그런 경험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 이 작품이 저는 뭐 위대한 예술가의 특수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서 성장하는 단계들을 되게 담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공감대가 확 끌어올려지는구나. 공감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포맷을 아이디어를 제안드렸고 근데 이제 제가 전통연희의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바우더기의 기회를 뭐 예를 들면 처음엔 춤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 종목을 남사당 놀이의 종목을 어떻게 나눌 건지는 작가님이랑 안무님이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설정하셨고 뭐 그런 합들이 좀 좋아서 좋은 시도로 좀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그 인물의 입체성.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지만 엄청 달변이시네요. 예, 포장 일초 괜찮았죠? 입은 살아있습니다. 손은 다쳤지만 입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단면적인 모습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내 안에도 여러 명의 내가 존재를 하고 멋있게 포장하기보다는 관객들 인생에 마음에 좀 가닿을 수 있는 더 쉬운 포인트가 뭘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좋다. 역시 대단하시구나. 아닙니다. 멋지십니다 진짜. 그래서 작가님은. 또 호평을 받았던 것 그럼요. 같고 제일 쉽게 작품 만드는 건 사실 있는 작품에 인원수 더 많이 넣고 막 뭐 세트 같은 거 더 화려하게 넣고. 근데 제가 그 서사를 막 전문적으로 공부한 지식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세세하게 나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늘어놓기보다는 그냥 좀 거기서 어떤 내가 감각을 받고 싶을까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음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민세롬 연출가님은 원래 연극 연출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전통 음악을 평소에도 많이 듣지는 않으셨죠? 네 맞아요. 근데 뭐 전통 음악 자체를 공부하려고 들었던 건 이번에 작업하면서 처음이었고 그래요. 네, 이용탁 서순정 작곡가님 공동 작곡가님들의 작업을 통해서 좀 전문적인 악기로 구성된 그런 음악을 제가 처음 공부해봤고 그 전에는 연극에서 작업한 동료들은 있었어요. 뭐 과거 이제 고레아라는 그런 밴드로 알죠. 활동했었던 옹구레 씨. 네, 집에서 자주 파스타를 먹으러 가기도 했었고 그 집에 많이 가셨구나.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그거. 네 맞아요. 친해요. 정말요? 그럼요. 네네. 세상 뭐 자기가 이렇게 요리를 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씀 잘하시네. 나온다 달명가네. 그래. 그리고
공명이라는 팀에 예. 공명 알죠. 박승원 음악 감독하고도 세 번 정도 연극작업을 했어서 예. 네네 뭐 국악을 그런 경로로 어떤 알게 됐는데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세룡 연출가님이 어떤 음악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싶으실지 되게 궁금해요 네. 오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뭡니까 그 이제 정동 그러니까 국립 정동예술극장에서 방금 소개해 주셨던 아, 예. 암덕 류의 공연 류의 기원이라는 공연에서 예. 그 맨 마지막 그 바우더기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어 이 예술인의 인생이 현대의 어떤 씨앗이 되었나 뭐 그런 생명력을 표현한 곡인데 네,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궁금했었는데 이 원... 음악을 좀 통해서 암덕 류의 기원의 그 작품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아주신 암덕 류의 기원 5장 당악을 듣고 돌아옵니다.
전통 연희극 암덕 류의 기원 5장 당악 듣고 왔고요. 스케일이 굉장히 큰 음악이었어요. 이걸 라이브로 맞습니다. 했나요? 공연할 때? 아닙니다. 라이브로는 저희가 하고 싶었지만 그냥 뭐 내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예. 음악으로 그냥 재생했어요. 내 말로. 네, 근데 이용탁 감독님하고 서순정 공동 작곡가님이 엄청나게 좀 뭐랄까 이렇게 생명력 있고 막 역동적인 피날레를 예. 만드시려고 곡 구성 자체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가 관현악 거의 스케일이라서. 맞아요. 네, 맞아요. 사이즈가. 맞아요. 네네. 국립정동극장예술단의 목표는 암덕 류의 기원으로 세계 무대로 나가겠다 와. 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컨택된 게 있습니까? 제가 기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세계 무대에서 이거 네. 어떻게 충분히 매력이 좀 발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출가님의 어떤 시선에서. 뭐 예를 들면 국립 작품 중에 묵향이나 향연처럼 뭐 궁중 예술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멋있게 재해석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예. 그 해외에 소개됐던 작품들도 있고.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런 전통 연희의 세계화라고 할 때 보편적인 코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묵향이나 향연 같은 궁중 예술에 기반을 둔 하지만 그걸 소개한 키워드는 시각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정제된 뭐 그런 미니멀한 예술의 예. 끝. 근데 그것의 어떤 극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 것 같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이 어쨌든 궁궐을 벗어난 예술을 얘기하는 거고 막 시스템이나 제도나 인습을 벗어나서 뭐 엄청 역동적이고 뭔가 민간에서 네 서민들하고 네. 호흡하는 막 해방의 정신을 얘기하는 맞아요. 막 그런 예술 분야고 근데 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그런 뿌리의 예술들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너무 특수한 이야기처럼만 접근 안 하고 그 정신만 잘 선명하게 밝힐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국악 관련 작업들을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뭐 마음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 이제 나는 내 원래대로 연극 쪽으로 가야겠다. 한번 맛봤더니 국악 이거 쉽지 않네. 나 돌아갈래 하실 겁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 솔직하게. 아, 솔직하시네. 네. 네 근데 네, 좋은 환경에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네. 뭐든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예산 네, 확보돼 있어야지요.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아 그래.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연출님이 암덕뿐만 아니라 나무 위의 군대랄지 살아있는 자 수선하기 등등의 또 굉장히 좋은 작품들 그리고 2009년에는 극단 청년단에서 전방인간 연출로 또 데뷔를 하셨고요. 2009년. 네. 그러면 이제 15년 동안 연극 연출을 쭉 해오셨는데 연극 연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뭐 일단은 개인 예술이 아니라 집단 예술이라는 점. 근데 20, 30대 때는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많이 없잖아요. 예. 계속 실패하면서 배워야 되고 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라서 제일 힘들었던 건 그냥 혼자 힘으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또 어렸을 때부터 또 뭣도 없는데 대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29살에 제가 처음 극단 만들면서 그냥 저 혼자 자칭 대표 자칭 연출로 시작했는데 예.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올라오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냥 뭐 전혀 그러니까 전 조명 디자인으로 입봉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조명 디자인에서 번 돈으로 공연 제작하고 네. 밤에는 이자카야에서 일하고 아, 뭐 그러셨구나 뭐 이제 그렇게 생활했는데 뭐 그냥 어쨌든 계속 이게 저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고 예 공동 작업으로 처음에 다 같이 이렇게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수준이었다가 예. 같이 하는 디자이너들이나 스태프들이랑 어쨌든 우리 뭐 7, 8년만 실패해보자 했을 때 결국은 7, 8년 뒤에 뭐가 돼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매력이었던 그때는 20, 30대 때는 그런 성장이나 성취가 매력이었던 것 같고 아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성취 도장 깨기 와 이런 그런 느낌 남들은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할 건데 약간 이런 거 근데 지금 40대 중반 들어서니까 그런 성장이나 성취보다는 근데 이 사람이 연극하다 보니까 이 음악 감독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막 맞아. 예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네 막 이렇게 뭔가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막 깨지고 막 섞이고 뭔가 다시 처음처럼 바보되고 약간 뭐 이런 데서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생에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네. 다시 경영학과에 갔어요 네. 다시
연극 동아리 갔는데 건실한 중소기업을 네 그 꿈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나 이게 궁금했어. 다시 태어나서 그 포지션에 갔는데 네. 연극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이게 다른 데로 갈 거냐. 아 너무 좋아. 아 이런 솔직한 답변 너무 좋아요. 그럼 다시 회귀하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지금? 아니 이미 너무 유명한 연출가가 아, 맞아. 아, 전혀 아닙니다. 아이 그 거기는 이제 다시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뭐 꼭 예술 분야 말고도 예. 뭐 전 이제 여기 출연한 적이 있는 이대용 연출이라고 예. 얼마 전에 박보검 씨랑 그 레미플라이라는 뮤지컬로 네. 하셨던 근데 그 대용 연출하고도 예. 같이 이제 동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서로 어려울 때 많이 했던 얘기가 예. 뭐 연극 지상주의 선배님들이 제일 싫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술하고 연극하고 있다는 게 저희한테 대단한 감투도 아니고 네. 저희 인생보다 연극이 머리 위에 있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 태어나서 돌아온다고 해도 뭐 꼭 무슨 일이어서 제가 행복하기보다는 그냥 멋있는 직업 갖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쪽 분야가 이제 연극하면서 멋있기가 네. 어려워서 그런 거지 무슨 일이든 그냥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멋지시다 진짜. 멋있다. 네. 자 그러면 연출님 네.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 아, 네. 또 본인 작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본인 작품이에요? 네. 잠깐만 그러면 세 번째 작품도 혹시 본인 작품입니까? 죄송합니다. 자아도취한 출연자가 나와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만든 내 작품의 음악 아. 내가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상원 씨 청국장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흔적 듣습니까? 안 듣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출님이 작품 만드신 작품 중에 하나 한 곡이라는 거죠. 네네. 어떤 음악입니까? 어떤 작품이었고? 그 드럼을 소재로 한 1인극이었는데요. 드럼이요? 네, 국악이 오.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탁 근데 1인극 중에서도 드럼 세트가 나오고 와.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한 소년 연기를 배우가 해야 되는데 네, 세상이랑 연결되는 게 없는 소년 얘기예요. 와. 근데 드럼이라는 악기를 만나서 어거스트 러시인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 영화. 마치 예. 그런 스토리라인처럼 오호. 그냥 세상에 접속되고 그 악기가 그 타악의 리듬이 주는 경이로움에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관객들하고 나누는 이런 작품입니다. 아, 네. 좋은 작품이네요. 근데 어떻게... 그 작품의 삽입곡은 아니고 예. 그 공연의 커튼콜 곡 중에 이제 제가 그 드러머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자 드러머 실제로 드러머인 신동훈 음악 감독이랑 그 배우의 주인공인 유명한 배우들 이제 윤나무나 강기동 배우 예. 그 분들한테 그 작품을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기억이 있어서 온더비트죠. 네네. 그래서 예. 헌사의 느낌으로 선곡했던 커튼콜곡이 있는데 예. 그런 같이.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갖다 제가 또 본인 작품입니까 이래놨으니 아, 저도 조금 포장한 것 같습니다. 온더비트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또 근데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혹시 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제작 그 프로젝트 그룹 밀다라는 제작사가 올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않은 그러면 그 작품은 1인적인 극이잖아요. 네. 그 배우가 실제 드럼도 쳐야 됩니까? 네네. 그래서 배우들이 1년 동안 드럼 연습하고 들어가는 공연이었어요. 네네. 제작사가 드럼 세트를 아예 집에다 사줬어요. 아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 네네. 거의 영화 제작하듯이 영화 배우들이 그 영화 준비할 때 그렇게 하듯이 했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1인극은 그 배우가 다 온전히 해야 되니까 맞아요. 다른 방법이 없죠. 네.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럼 다인극과 1인극을 연출할 때 차이점도 있습니까? 뭐 제일 큰 건 왜 한 명이 나와야 되지? 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뭐, 질문.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10명이 나와도 무대가 관객들 심장을 막 꽉 채워야 되잖아요 무대를. 근데 그 10명이 나와도 그 무대의 밀도가 한 명이 나올 때랑 똑같아야 된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에서 이 무대를 어떻게 다 꽉 채우지? 무슨 생각이랑 무슨 시도로 채우지? 관객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뭐 이제 이런 게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어려우면서 재밌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 무슨 음악 독주회 같은 것처럼 와 연극이 진짜 배우 예술이구나 거의 흠뻑 취하기에는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판소리도 1인극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목은 뭡니까? 이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의 곡 제목. 많이들 아시는 곡일 텐데 국악 방송에서 틀진 않으시겠지만 네. 이미지 드래곤스의 Rise Up이라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이미지 드래곤스의 Rise Up 듣고 오겠습니다.
I've been shaking, waking in the nightlight. I've been breaking, hiding from the spotlight. The more I stray, the less I fear, and the more I reach, the more I fade away. The darkness right in front of me, oh, it's calling out, and I won't walk away. Imagine Dragons의 Rise Up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온더비트에 또 이런 음악들은 어떻게 들어갈지 굉장히 궁금증을 또 풀 수 있는 음악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어쨌든 연출이라는 어떤 포지션이 그 전체 프로덕션을 또 리드해야 되는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민세롬 연출가는 리더십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약간 이렇게 카리스마형도 있고 혹은 약간 이렇게 보듬어주는 뭐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 약간 어떠세요? 그 리더십의 좀 성향?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네. 20, 30대 때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네. 제일 어렵고 힘든 건 내가 먼저 한다. 뭐 이런 리더십이었던 것 같고 솔선수범 약간 좀 무식한 아, 저랑 좀 비슷한 타입이네요. 아 네네. 그러면 아무도 딴 소리 안 하니까 그래서 아 쟤도 고생하는데 나도 고생해야지 약간 막 어떤 숟가락으로 어떻게 에이 저리가 네, 요즘은 40대 되니까 작업할 때 좀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에이? 어 눈치를 본다 누구 프로덕션 뭐 배우들이나 스태프들 네. 눈치 아~ 근데 뭐 그 나쁜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살핀다는 거니까 또 아, 좋은 네, 걸 수 있죠. 근데 어릴 때는 안 살폈는데 에이. 40대가 되니까 살피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작업할 때 기분이 어떤지 아 그런 것까지 그래서 뭐 막 좀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예. 같이 작업할 때 지금 저 사람 눈이
반짝반짝이다. 아니면 눈이 쑥 돌아가나. 네,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리더 아닌가. 결국에는 네. 이 사람, 이 배우를 통해서 같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의 네. 심리 상태까지 파악해야지 이제 어떤 작품을 네.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차별점이 있네. 사실 숟가락만 얹어요. 젓가락만 올리지 마.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내가 연출은 안 하잖아. 네. 안 그러고 싶은데 네.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이제 포용까지, 그러니까 솔선수범에서 포용력까지 지금 갖추고 계신 것 같고. 네,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쭈글쭈글한 리더십. 네. 그리고 연출할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어 빛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조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혹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의 디자인을 네. 좀 더 신경 쓰게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 무대, 음악, 네. 조명 이런 무대 장치 중에 어떤 걸 좀 귀 기울여서 보시는 편이세요? 어렸을 때 조명 디자인을 했으니까 네. 무대 조명 같은 걸 작업할 때 조명 감독들이 저랑 작업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조명이 더 잘하니까. 네, 그리고 음향? 사운드 같은 네. 거에 굉장히 좀 일반적인 연극들에 비해서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신경 쓰십니까? 장비? 아니요, 아니요. 장비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별 얘기가 없는 장면인데 네. 처음 저 작업 초창기에는 소설, 단편소설이 소재가 되는 작업들을 예. 많이 했어서 예.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아닌 순간들에 예. 갑자기 막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이혼하자고 하는 와이프가 막 집을 쳐들어왔는데 예. 갑자기 뭐 자기 귀지가 가려운 감각을 느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뭔가 인생에서 뭔가 실패하는 막 미끄러지는 순간들이라 그러나? 예. 그런 감각들을 소리나 빛으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어가지고 조명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저 좋아합니다. 아, 네. 예. 이상한 거 막 좀 변태 같은 거 괜히 소리로 맞아요. 표현 안 해도 되는데 변태 같은 거. 제가 약간 변태 같은 게 있어요. 귀지 소리 막 녹음하고 있고 막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런 걸 더 표현해보고 싶으셨군요. 네, 네. 어렸을 때는 네. 폴리아티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네. 비슷하게 네, 그렇죠. 무대 미술, 무대 장치를 어쨌든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표현 영역이고 그것도 연출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큰 작품을 해도 네. 뭔가 그렇게 되게 사람들이 막 잘 못 느낄 것 같은 순간들을 엄청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서 표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거 좋아해요. 네네네. 근데 그래야 작품이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고 맞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 봤을 때 좋은 조명도 조명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맞아요. 네. 조명에 빛에서 말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거 엄청 네네. 좋아합니다. 네네. 상화 씨는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상화 씨는 아니지 그러고 이제 봉영아 끝났냐? 그래서 질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것만 재밌네. 그러면 연출님이 지금까지 이제 15년 해오시면서 나름 민세롬의 사단이 있겠네요. 이를테면 이 작품에서는 이 조명 감독님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이 네. 음향 감독님 뭐 이런 게 좀 있겠네요. 네. 15년 차 된 제 극단이 있고 저희는 배우가 없고 그 디자이너들하고만 작업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나중에 작품할 때는 이제 배우를 캐스팅하면 되니까 오디션 봐서 저희 작품에 맞는 공연에 어울리는 배우를 항상 캐스팅 객원 배우를 섭외하면서 했고 예. 뭐 사단이라 하면 그때 음악 감독, 사운드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뭐 연출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네 제 극단에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좀 전에 소개했던 온더비트나 살아인자를 예. 소나기 같은 연극은 프로젝트 그룹 일다라고 하는 컴퍼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작사 통해가지고 또 만난 스태프진은 또 달라요. 네네네. 그분들 통해가지고 만난 인연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도 작품이 하나가 올라가죠. 네. 국립정동극장에서 올라가는 작품이고 예. 방금 소개해드렸던 프로젝트 그룹 일다라는 컴퍼니가 제작하는 연극이고요. 네. 1인극이고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연극이에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그 동명의 이제 프랑스 소설을 이제 네 저희가 연극으로 만든 작품인데 그 유명한 배우들 중에 뭐 최근에 매체랑 무대를 다 오가면서 활동하시는 김신록 씨, 예. 그다음에 뭐 뮤지컬에서 많이 유명하신 김지현 씨, TV에도 네. 출연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윤나무 씨, 손상규 씨 이제 이런 좀 걸출한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의 배우님들이 하시는 거고 예. 사연을 맡는 작품이에요. 네. 네. 그 심장 이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좀 불의의 사고로 이제 심장 이제
사고를 당한 한 청년의 심장이 예. 좀 40대 그 중년의 분한테 돌아 그게 이식되는 그 과정의 24시간을 배우 한 명이 16명 역할을 하면서 소개하는 작품. 아 이식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식되는 과정. 네, 그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16명의 인물들의 어떤 삶의 순간들을 그래서 뭐 살아있는 게 뭐지, 죽었다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이 고생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완전 연기 열전이에요. 네, 네. 그러겠네요. 네. 눈물 많이 쏟으셨겠다. 배우님들. 네 맞아요. 내년 1월입니다. 네,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합니다. 오우, 네. 오래가네요. 네. 오, 음악을 지금 우리 공명의 맞습니다. 박승원 맞아요. 음악 감독님이 네네. 해주셨고. 네. 그리고 보니까 암덕 류의기원이 끝나고 나서도 쉬지 않고 계속 공연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하반기에 작품이 좀 많았습니다. 그 내년에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가 아마 내년에 첫 작품이 될 것 같고. 1월부터 3월까지. 네네. 예. 그리고 뭐 5월달에 또 하나 있죠? 네, 그 5월달에 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기관에서 예. 충정로에 모두예술극장이라는 우리나라에 전에 없었던 예. 장애인예술 전문극장이 생겼거든요. 어허. 네, 이제 그 작품의 기획 공연 중에 젤리피쉬라고 하는 예. 연극이 있어요. 네, 그 작품이 이제 내년도 5월 그 5월에 이제 라인업으로 예정돼 있는데 예. 다운 증후군 인 한 장애인 배우와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배우 한 명, 그 다음에 비장애인 배우 두 명, 이렇게 총 네 명이 그 다운 증후군 이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관계나 연애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녀가 이제 뜨겁게 언쟁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원이 굉장히 그 해화역 쪽에 이제 이음센터라는 센터가 있었을 때도 좀 굉장히 좀 수준 높고 이렇게 뭐랄까 좀 매력적인 작품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예. 모두 예술극장 이제 올해 개관을 하면서 이제 장애인 예술을 소재로 하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막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라인업으로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작품도 작품인데 그 극장에도 많은 관심 모두 예술극장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예술극장. 네네네. 5월에는 젤리피쉬가 또 올라가요. 네. 6월에도 공연 있죠. 네, 그 두산 아트 센터에 그 내년도 인문극장이라는 기획 시즌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거기에 크리스천스라는 연극이 상연될 예정이고 거기서 예.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야, 네. 언제 이거 연습 다 시키시냐. 그러니까 이거 참 일이 너무 많으신데. 크리스천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일궈낸 목사가 예. 이제 교인들한테 지금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 사람들이 예.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허.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가진 그 지옥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다.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자. 이제 근데 그런 제안을 했다가 한 명 한 명 사람을 잃어가면서 교회가 균열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작품 네.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이 소재거리들이 네. 되게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소재들이네요. 네네. 그래요. 요즘에 사실 교회도 많은 그 이미지 벽들에 부딪히고 있죠.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또 현재 우리의 얘기지 뭐. 네, 담론들을 또 작품으로 네. 풀어내시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네. 어떤 음악입니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중에 예. 작품의 이제 제일 큰 테마곡인데요. 아 그래요? 네. 결국은 심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을 필요로 하는 인간 말고 예. 심장의 입장에서 사람이 산다는 얘기를 해보면 그 무슨 얘기가 되나. 그래서 박승원 감독이 이 곡의 제목을 심장의 기억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심장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뭐지? 삶이 뭐지? 뭐 이런 테마를 음악으로 박승원 감독이 그려준 곡입니다. 지금 네. 나오고 지금 있네요. 전주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음악에 맞춰서 우리 민세룡 연출가님 끝인사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너무 제가 했던 작품들의 곡만 선곡해서 너무 죄송했고요. 사과해야죠. 아닙니다. 대국민 너무 좋습니다. 사과. 대국민 사과 들어가요. 여기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26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사실 마음이 지금 너무 울컥하고요. 어머머머. 그리고 제가 너무 얘기 딱딱하게 할까봐 지금 송창용 기술감독 눈치를 엄청 많이 보면서 최선을 다했고요. 어머머머. 제 얘기할 수 있게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이 음악과 너무 잘 어울리는 또 마지막 멘트 해주셨고요. 항상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민세롬 우리 연극 연출가 보내드리면서 박승원 작곡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중 심장의 기억 함께 듣겠습니다.